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에서 정상 발달로 가는 경과 과정에 나타나는 그 뇌신경 발달의 세 가지 단계 시기 단계 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발달하려면은 그 자폐에서 정상 발달로 가려면 뇌신경이 발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과정의 발달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이것을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제목이 신경학적 발달 과제로 본 자폐에서 정상 발달로 가는 뇌신경 발달의 세 가지 단계, 세 시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세 가지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자폐 치료에 필요한 세 가지 신경 발달 과제가 있는데 감각 발달, 인지 발달, 학습 발달. 요세 가지 신경 발달 영역에서 신경 발달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상 발달로 갈수 있는데 요게 시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 학습이 발달하는 시기, 이런 학습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 요 경과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치료에 대한 기대, 정상 발달로의 치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전 과정을 갖다가 조망하고자 한다면 이 신경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여러분 스스로의 아이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치료가 방법이 자폐 치료에 결합이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해당 치료법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좀 판단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오늘 마련하는 거는 신경학적 측면에서 정상 발달로 가는 경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후 좀 중요한 그 주제를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 드릴까 싶어요. 이 내용에 기초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다분히 이론적인 내용들인데 우리도 재미가 덜하겠지만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폐에서 정상 발달로 가는 경로 이해를 갖다 제가 몇 가지 용어를 써서 얘기했었어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폐를 갖다가 치료되는데 두 가지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진단 벗어나기고 두 번째 왕따 벗어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이 워낙 잘 이해하시거든요. 즉, 첫 번째는 진단 벗어나기라는 건 의사들이 의학적 기준에서 아이를 다 진찰해보고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 범주로 된다. 그러면 이게 진단 벗어나기가 된다고 보고 이게 평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경과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진단 벗어나기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폐적인 특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왕따 벗어나기, 즉, 친구하고도 아주 원활하게 잘 소통하면서 사회성을 갖다가 발달시켜서 교우관계가 안착되는 이 과정까지를 갖다가 자폐 치료에 연속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단 벗어나기 성공하면 왕따 벗어나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요것도 거의 평균 2, 3년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폐 치료라는 게 진단 벗어나기에서 왕따 벗어나기까지 완성이 되고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성공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단 벗어나기에 성공하면 왕따 벗어나기 어렵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죠. 예.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걸 갖다 조금 더 발달 단계별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제 강의에서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 발달로 가는 정상으로 되기 위해선 회복하기 위해선 거쳐야 될 여섯 가지 발달 단계라는 주제에서 요 진단 벗어나기 여섯 가지 단계에서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눈맞춤 과제를 중심으로 눈맞춤 발달 시기, 모방 발달 시기, 치수 수행 시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발달 시기, 그리고 요구 언어로는 요구가 발달된 다섯 번째 단계, 그다음에 언어소통이 되는 여섯 번째 발달 단계가 되겠죠. 요 여섯 가지 발달 단계가 되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갖다 하게 되는 사회적 소통을 이루기 때문에 이 시기가 요 말했던 직관적인 과제에서 진단 벗어나기 성공하는 시기예요. 요 여섯 가지 단계까지 되면. 까지 되고 나면, 아, 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자폐를 갖다가 벗어난 상태라고 진단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강의에서는 여섯 단계까지만 얘기했는데, 왕따 벗어나기로 가면 사실 왕따 벗어나기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화용성 획득기하고 주도성 획득기 이렇게까지 가야만 실은 왕따를 벗어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완벽하게 벗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기회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꼭 획득해야 될 두 가지 과제로 화용성과 주도성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왕따 벗어나기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제가 직관적으로도 말씀드렸고 그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발달 단계의 과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분히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 발달로 가고자 했을 때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 판단하고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리해드린 용어고요. 저는 의사이고 아이들을 치료할 때 제가 무슨 뭐 감각치료를 직접 한다든지 플로타임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조정을 시키는데 굉장히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프레임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프레임은 뭐냐, 이 신경 발달의 세 가지 시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요. 즉 자폐를 벗어나서 애가 정상 발달로 가면서 겪어야 될 뇌신경 발달의 세 가지 시기가 있다라고 저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를 거쳐야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요걸 각자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된 건데요. 각각의 그 발달 단계가 왜 어떻게 어떠한 신경학적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기는 손상된 감각의 재정립기라고 제가 설명해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심지어 아스퍼거 증후군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손상된 감각을 갖고 있죠. 무슨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즉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고 물건 중심으로 보이는 것. 사람 중심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물건 중심의 소리로 들리는 것. 이러한 상태가 그 손상된 감각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손상된 감각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기, 즉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보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목소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들리는 도록 다시 손상된 감각을 재정립시키는 시기, 정상적으로 세우는 시기. 그래서 정립이죠, 정상. 정립. 정립기라는 거는 정상적인 방으로 세워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정립기라는 용어를 쓴 거는 지금 손상됐지만 원래 얘는 정상적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정상적 범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재정립기라고 했어요. 이 과정을, 1기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1기 과정을 갖다 제대로 거쳐야 돼요. 이게 여기에 성공하면서는 자폐 치료에 성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성공을 하면 이 아이가 능동적인 사회성 획득을 갖다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이게 3개월에서 보통 6개월을 경과를 하게 됩니다. 요 1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6단계 발달 단계에서 얘기한다면 눈맞춤 시기하고 모방 시기예요. 여기 써져 있지 않는데 눈맞춤하고 모방 발달기가 1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즉 손상된 감각의 재정립기. 제가 발달 단계 6가지 단계에서도 1, 2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죠. 역시 여기서도 손상된 감각의 재정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해야 될 놀이나 과제는 사람 중심으로 감각을 체득시키는 시기예요. 사람과 접촉하고 사람과 놀이하고 사람과 몸놀이하고 사람과 스킨십하고 사람과 주로 엄마하고죠 하면서 다양한 사람 중심의 감각, 물건 중심의 감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감각으로 체득시키는 시기죠. 요게 이 손상된 감각의 재정립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경증이면 3개월 중증은 6개월 이내에 요게 완성이 될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공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2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제 1기를 갖다 거치고 나면 아이는 보이고 들리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장난을 치고요. 엄마 아빠한테 능동적인 시도를 합니다. 지금 지우라는 아이의 영상에 한 그 3개월 정도 걸린 다음에 인터뷰한 데 보면 요거에 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감각 재정립에 성공을 딱 하니까 아이가 비로소 능동적으로 엄마한테 놀자고 하고 엄마한테 계속 그 어떤 요구를 갖다 계속 해줘.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놀이 시도를 하고 상호작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기 성공하게 되면. 하지만 이때는 뭔가 어색한 게 있어요. 자폐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가 여전히 눈맞춤이 좀 불편하다든지 여전히 소리라는데 뭔가 빠당빠당하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이전과는 다르긴 하지만 달라서 좋아졌긴 하지만 일반 아동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아주 자연스러운 청각 처리,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 처리, 아주 자연스러운 발음 처리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감각이 재정립기 다음에는 다시 완전한 감각 발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능동적인 감각, 사회성 시도를 하면서 아이는 감각을 경험을 막 하게 되고요. 그 경험을 갖다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양한 감각을 비로소 습득하고 체득하는 시기가 돼요. 능동 습득이 되죠. 즉, 이 시기가 뭐냐. 다양한 사회적 감각 경험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능동적으로 습득한 다음에 이걸 갖다 엄마한테 엄마 그러고 불러본다든지 예? 엄마한테 논리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적 제안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발달되면서 사회적으로 적용을 하는 시기예요. 사회적으로 현실 적용기 예? 현실로 적용하거든. 이런 감각이 능동적으로 발달하고 다양하게 발달한 다음에 사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본다. 원하는 사람에게 장난을 걸기 시작한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발달된 감각을 가지고. 이 과정이 사회적인 인지가 정립 형성되는 시기예요. 예? 즉 내가 능동적으로 엄마하고 놀고자 시도하고 엄마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어떤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니까 엄마가 리액션을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지나치게 장난을 치면 엄마가 신경질도 내는구나. 그러면 아 여기서 어떤 사회적인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웃어주면 엄마가 더 방긋 웃어주는구나를 갖다 이해해서 또 엄마한테 애정을 갖다가 유도해 나가는 그런 것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인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인지 형성이 즉 사회적인 인지 발달기예요. 즉 2기는 그런 의미에서 1기가 감각 정립기라면 2기는 감각 발달 및 사회적인 인지 발달기예요. 인지 형성기예요. 인지 발달기라고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즉 인지라는 것은 이게 다양한 감각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게 인지예요. 책 보고 막 공부하는 게 인지가 아니라. 자, 그래서 2기는 인지발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손상, 감각의 재정립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2기는 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거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1기에서 2기가 다 합해진 과정이 6단계 과정까지예요. 진단 벗어나기에 성공된 과정이에요. 즉,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감각을 사용한 데서는 세련되어 있어요. 본는다, 든다, 만진다, 소근육을 움직인다, 대근육을 갖다 움직인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갖다가, 사용하고 감각을 현실에 적용하는 인지발, 사회적 인지까지도 별 무리 없이 형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하지만, 이때 되면 이제 어떤 과제가 생기냐면요. 2기가 끝나고 나면, 아이가 이제 정말 멀쩡해요. 병원 검사를 해도 괜찮고, 겉보기도 괜찮아요. 일반인이 겉보기에도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멀쩡하겠네 이러고 얘기해요. 그리고 병원 검사를 해도 뭐 카스 점수는 뭐 20점 정도나 18, 19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검사에서 자기 연령 수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래 애들하고 놀기 시작하면 또래 애들부터 아주 능동적인 놀이를 갖다가 그 또래 수준에서 놀지 못해요. 또래 애들이 또래 수준에서 놀이를 갖다가 아주 능동적이고 활용성 있고 재미나고 주도성 있게 정말로 잘 놀질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상황에 맞게 아주 세련되게 놀질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사회적인 인지가 그 자기 또래 수준으로 됐지만 다양한 경험, 자기 연령에 맞는 진짜 다양한 경험이 쌓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다양한 경험이 쌓여야만 아이들은 그 활용성을 갖다 형성시킬 수 있어요. 즉 변화된 상황마다 변화된 대응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지. 즉 인간이라면 똑같은 행동을 항상 똑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
조건이 다가오는 게 사회적인 조건이 항상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이란 다르게 오는 사회적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대응하게 돼 있어요. 다양한 현실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적용하는 것, 그로써 그것을 적응하고 응용하는 것. 이게 화용성이에요. 이게 화용성이고 그것을 갖다 주동적으로 어떻게 설계까지 하게 되는 주동성을 갖다 획득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네. 이게 상황을 갖다 보고 새로운 상황을 학습해서 자기의 행동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 가도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별 문제 없이 행동을 해요. 근데 여기 발달 2기까지만 된 애들은 실은 문제를 갖다 뭔가 어색해요. 새로운 반, 새로운 환경에 가면 이전에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색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애들로부터 능동적이고 화용성 있게 애들하고 관계를 못해요. 뭔가 부족하게 되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뭔가 어색한 모습이 가져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지 학습 능력의 발달 시기를 또 거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굉장히 완만하게 발달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완만하게 가요. 앞에 1기, 2기가 빠르면 1년, 길면 2년 정도 걸린다면 이건 빠르면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현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갈등을 갖다 겪고 갈등에서 재조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학습 능력을 갖다가 점점 키워갈 때 그걸 통해서만 아이는 화용성과 주동성을 획득하고 하게 돼요. 즉 이게 사회적인 인지 학습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예요. 학습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 이게 이 과정을 성공하면 이제 왕따 벗어나기가 되는 거고 아이는 굉장히 능동성 있고 주도성 있고 리더십 있는 그 사회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시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실은 초기는 1기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기면서도 짧게 성공에 이루어져야 돼요. 1기에서 실패하면 2기, 3기를 못 갑니다. 이게 흔히들 하는 치료들은 제가 보면은 이 흔히들 하는 실수들은 이거 2기나 3기를 갖다 직접 가리키는 방식을 택해갖고 1기 없이 하니까 거의 실수, 그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된 채 오게 되죠. 요 1기, 2기를 거쳐서 3기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완벽하게 진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제가 올려져 있는 그 영상 중에 재영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재영이가 완치 판정, 즉 정상으로서 판정을 받은 이후에 2년 뒤 엄마가 한 인터뷰 과정들을 갖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정상 판정 받은 거는 1기, 2기가 끝난 거죠. 1기, 2기 치료 시기가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도 학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뭔가 선생님이 보니까 어색한 게 있고 아 얘가 정말 장애가 있던 아이구나라고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니까 점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담임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죠. 즉 2학년 끝날 때 시점 되니까 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른 아이고 차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잘하고 학습도 굉장히 잘합니다. 하고 아이가 스스로도 자기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주 현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추적하면 이래요. 정상범주로 회복될 때 우리가 획득해야 될 신경발달 영역은 세 가지 영역인 거예요. 감각 영역, 인지 영역, 학습 영역. 세 가지가 통합발달되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감각발달이라는 건 감각장애를 갖다 극복해야 되는 거, 인지발달이라는 건 지적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학습발달이라는 건 학습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스펙트럼 장애가 어중간하게 치료되면 학습장애가 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획득이 되고 돼야 감각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를 모두 극복한 상태가 거의 완성된 치료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시기는 감각을 갖다 넘어 발달시키는 시기를 넘어서 인지를 발달시키는 시기 넘어서 학습 능력을 갖다가 발달시키는 그런 신경학적 발달 시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걸 짧으면 2, 3년, 길면 3, 4년, 4, 5년까지도 경과를 봐야 돼요. 이렇게 길게 가면서 아이는 비로소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길긴 이야기를 한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마지막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떤 치료가 좋아 그리고 막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치료가 감각 발달인지 지금 말씀드린 인지 발달인지 학습 발달. 아 참고로 인지 발달, 학습 발달 여러분들 센터에서 하는 인지 학습 치료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학습 짚는 시, 뭐 공식 외우기 하는 시, 공부 미리 시키는 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다른 의미죠. 자 어쨌든 간 다시 한번 가면 감각인지 인지인지 학습인지 어떤 영역인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세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된 치료로는 절대로 아이가 정상 발달을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고정된 치료로는 고정된 틀을 갖추게 됩니다. 치료는 변화해야 돼요. 좋아지면 치료를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 좀 더 좋아지면 또 치료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변화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치료. 변화 발전하는 것 따라 목표가 계속 상승되는 치료. 이게 제대로 된 치료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런 치료는 두 다음에 왕따 벗어나기로까지 가고 활용성 높은 치료로 가고 주도성 높은 치료로 가려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현실에서 직접 부딪혀야 돼요. 현실에서 직접 부딪혀야 돼서 이게 끊임없이 현실에 실제 현실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의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예요. 예를 제가 보면 어떤 치료 좋다고 그러면서 그 치료에서 1년, 2년, 3년 했어요.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치료실을 벗어나서 현실로 들어가도록 하는 치료가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이 치료실에 갇힌 아이들은 100% 실패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감각 발달, 인지 발달, 학습 발달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이 치료실에 갇혀져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 좀 지적하는 강의를 연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본 개념 잡는 방식으로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는 부모님이 하셔야 되고요. 치료실에 갇혀서 시간 보내는 건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예. 집중 치료 이런 식으로 용어로도 별로 타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 치료실에 갇혀서 보내는 이 치료로는 아이는 절대 정상 발달로 가기 어려워요.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